오늘은 빵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인 이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스트라고 그러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학술적 용어로는 효모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효모라고 하는 뜻은 이 발효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다 쓰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빵은 이스트는 빵이나 포도주 만드는데 그 수많은 발효식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가 바로 이스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트 속의 효소가 반죽 속에 당분을 분해해서 뭘 만들죠? 탄산가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팽창에 의해 가지고 빵의 상품 가치를 높이게 되고 또 속까지 익어서 소화가 잘 되게 합니다. 또 맛과 향기가 이 이스트 발효에 의한 알코올, 또 각종 에스테르 화합물이 나오겠고요. 기타 휘발성 물질 생성으로 인해서 맛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트의 그 학명은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라고 합니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자, 현대 생물학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그 스웨덴 식물학자인 카를 폰 린네가 제시하는 분류에 의해서, 제시한 분류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종속, 과목, 강문계, 요거, 예전에 생물 시간에 이제 배우셨죠? 뒤로 갈수록 그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는 영어로 킹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동물계와 식물계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또이 문은 적추동물, 뭐 연체동물, 절지동물 이렇게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강은 이제 클래스로 표기해서 무슨 무슨 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런 류에 그 앞에 있는 것이 목이고,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패밀리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과 이렇게 하면 고양이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자, 뭐 표범, 치타, 호랑이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동물끼리 이렇게 모아놨죠. 그다음에 속. 속이 있는데 이 속은 유사한 종끼리 모아놓은 것이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카로마이세스 속, 그리고 세레비시아 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종은 생물 분류의 마지막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라는 이 균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시작을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식물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해볼까요?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동물, 그다음 또 식물, 그다음 여기 원생 식물로 나눕니다. 이 식물에서 우리는 또 나뉘게 되는데요. 식물에서 현화식물하고 은화식물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이 은화식물에서 엽상식물하고 선택식물 또 양치식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엽상식물에서 다시 또 균류로 나누고, 조류로 나누고, 지의류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여기 균류에서, 이 균류에서 또 나누는데, 분열 균류, 점균류, 또 진균류 이렇게 나눕니다. 자, 다 왔습니다. 우리 여기 이 진균류에 속하는 겁니다. 진균류.
자, 어디에 속한다고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라고 하는 이 균은 진균류에 속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진균류는요, 다시 또한네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뭐 조산균류, 잔항균류, 담자균류, 불완전균류로 나누는데, 이 잔항균류로 나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잔항균류에 곰팡이, 효모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이 진균류에 속한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카로마이서스 세레비시아라고 하는 이거, 이 균. 이 균은 빵 효모이면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균이라고 그랬죠. 그럼 처음에 어디에서 분리해냈을까요? 이것은 야생포도에서 분리를 해낸 겁니다. 야생포도. 야생포도가 있으면 이 표면에 붙어 있던 균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하나를 채취해서 분리해낸 거죠. 그게 뭐예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라는 균입니다. 포도주 만들 때쓴 균하고 같죠.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 때에 포도를 따서 씻어서 만드나요? 아니죠. 그냥 그대로 으깨서 만들게 되면은 표면에 있던 균,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라는 균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알코올 발효가. 그렇습니다. 야생 포도에서 분리해낸 균입니다. 이것은 포도 만들 때 쓰는 균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술을 만들 때이 균을 사용하는데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버그라고 하는 그 균은 칼스버그 맥주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라고 하는 이 균은 빵 효모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번이나 지금 얘기를 했죠? 네, 저도 이, 그, 균 이름 외우기가 좀 힘들죠? 균 이름 외우기가. 저도 이 미생물학을 그 노한석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이 수업을 하실 때 10번을 같이 모두 외우게 했어요. 자, 우리 따라 합시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그 이후로는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계속 지금 제가 반복을 하고 있죠. 자, 보게 되면은 그런 미생물을 이제 찾아왔어요. 이 균이 발견되면 이름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국제미생물학회 학자회에서, 이, 아까 린네, 이 사람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서는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지어주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 속명, 미생물의 그런 그 학명을 쓸 때에는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이태리체로 써요.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태리체로 쓰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그 이태리체로 못 눕힐 것 같으면은 밑에 이렇게 빨간 색으로 언더라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 이것이 학명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속명의 대문자, 요, 이거 속명의 첫째 자, 이것은 대문자로 쓰고요. 뒤에 종명은 소명은 소문자로 씁니다. 이거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소문자로 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로 가서는 뭐 변종명은 소문자로 쓰고 발견자는 또 대문자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까지는 몰라도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이스트, 즉 효모는 분류학상 진균류에 속하고 단세포 생물이고, 단세포로서 생활의 기능을 갖춘 식물이다, 식물. 주류와 술 만드는 거하고 빵의 발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효모균. 그 자체는 고등동물의 우수한 영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미생물이죠, 미생물. 그냥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 미생물은 보이지 않는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미생물인데, 그동안 빵 발효라던가 이런 걸 해왔겠죠. 지금부터 4000년경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에서 이미 빵이 구워졌고, 그 당시에 어때요? 무발효 빵. 또는 자연 발효로 이제
빵이 만들어졌겠죠. 그 후에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 갖고서는 빵 밀가루를 반죽을 해 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남는 반죽은 놔뒀더니만은 그 다음 날 봤더니만은 이게 이제 발효가 돼 있었죠. 그러면은 그 발효된 반죽을 일부 남겼다가 다음 반죽할 때 이렇게 넣어서 쓰는 경험상 이렇게 넣어서 발효를 했을 겁니다. 일부 남겨놓은 빵을 계속 사용을 해 오다가 이 1680년에 네덜란드인 레벤후크가 현미경 270배 되는 현미경을 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물속에 이렇게 그 존재하는 효모균을 갖다가 발견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발견만 한 거예요. 발견을 하고 이것이 이스트라는 이그 식물체가 발효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857년에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요. 우리 파스텔로 잘 알죠. 이 사람에 의해서 식물로서의 효모가, 이스트가 발효율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927년에 순수 배양한 그런 빵 이스트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57년에 빵 이스트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죠. 이스트는 뭐라고요? 식물이다. 불완전한 진균류에 속하게 되고요. 이것은 그 세균이나 곰팡이보다 크기가 커갖고 한 300배 정도 되는 현미경으로 충분히 잘 보입니다. 그 형태는 이렇게 계란형으로,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그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생이스트 1g 속에는 세포가 약한 100에서 한 200개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그 이스트를 달때 손으로 이렇게 생이스트 만져가지고 이렇게 달잖아요? 달고 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스트를 만졌기 때문에 우리 손에 한 3천에서 한 4천 개 정도 이스트 세포가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사람 눈에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작은데요. 그래도 이 세균보다는 굉장히 거의 한이 세균보다는 뭐 지름이 한 10배 정도 이렇게 크다고 하니까요. 꽤큰 거죠. 자, 이스트의 그런 그 출하법에 대해 가지고 보게 되면 증식을 하는데, 이스트 증식은 출하법에 의해서 증식을 합니다. 이 출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포의 일부가 그 작은 돌기가 나와요. 이렇게. 낭세포, 모세포가 있으면 이것이 여기에서 작은 이런 돌기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리면 이렇게 더 크게 됐죠? 더 크게 되고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있던 핵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더 커지고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여기 있던 핵이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은 여기가 딱 끊어지면서 두 개의 독립된 별도의 그런 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 그 전자현미경으로 본 이스트인데요. 지금 여기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나중에 핵이 건너가서 두 개. 여기를 보셔도 그렇죠. 어떤 거는 이렇게 모세포가 있는데 지금 분열하는 과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개의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각각 다른 두 개의 독립세포가 될 때까지 가장 좋은 조건 하에서 한 2시간 정도
뭐다 또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1시간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요. 자, 이스트 생산 공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첫 번째로 당밀이 입고되는데요. 이 당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사탕 제조를 하고 생기는 그런 그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다망색의 투명한 점성 있는 액인데요. 이것을 부산물을 이용해서 이스트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밀을 가열, 침전한 후에 종배양. 이 종은 항상 연구실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취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먼저 배양을 합니다. 아주 좋은 조건 하에서 이제 배양을 해줘요. 많이 이제 여기에 많이 균들이 이제 배양이 되면은 이 탱크에 배양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계속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이 당밀이 지금 들어있겠죠. 여기에 균들이 자라요. 여기에서 균들이 자라는데 이게 14시간 동안 배양을 합니다. 14시간. 금방금방 되죠? 왜? N세대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1시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방 배양이 되면 이거 배양액을 분리를 해요. 한 다음에 크림 탈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그천 같은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진공 상태를 만들고 이 배양한 액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흘러내리면 여기에서 이 흘러내리는 부분에 수분은 안으로 들어가고 고용분만 남게 되는데 그 고용분을 여기에서 긁어내요. 그러면 긁어낸 부분이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그 이스트 생산 공장을 가봐서 이걸 잘 아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거, 아직 수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압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500g으로 딱 압착이 돼요. 성형을 해갖고 포장을 하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포장을 해서 뭐이 제품화를 하는 거예요. 500g짜리 생이스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뭐 건조해갖고 과압 상태에 그 드라이 이스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뭐 이것을 갖다가 뭐 자기 소화를 합니다. 이 세포를 자기 소화하면 이게 세포가 이렇게 깨지겠죠, 그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분리 농축해갖고 이스트 액기스를 만들어요. 이스트 액기스. 자, 이스트 액기스라고 하는 그 원기소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이 원기소는 이 맥주 공장에서 나오는 효모를 건조해가지고 만든 영양제입니다. 원기소인데요. 미생물 균체는 그 동물 세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학적으로 무척 그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 추출액을 건조해서 원기소를 만드는데, 뭐 여담으로 예전에 집이 좀 사셨다. 그러는 분들은 이 원기소를 영양제로 먹었어요. 5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겁니다. 미숫가루처럼 좀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알약이 있었어요. 자, 생이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착을 시켜갖고 나온 이 생이스트, 프레시이스트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압착이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수분이 많겠죠. 그래서 수분 함량이 한 70%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소화를 일으키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관 온도가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요. 그럼 제품이 오면 재료상에서 생이스트가 오면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냉장 보관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은 재료 계량할 때에도 이스트 어디 있어요? 묻지 말고 냉장고에 가 찾아야죠. 냉장고에 가면은 이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모는 곰팡이, 박테리아, 야생 효모 이런 것에 그 알맞은 배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영양가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잡균의 번식이 돼갖고 분해 연화하면서 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잡균이. 그래서
청결하면서도 작중 오염이 없도록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이스트는 빵의 풍미는 좋긴 하지만 좀 보관이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건조이스트는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조이스트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수분 함량이 4에서 8%로 줄였죠. 자, 건조이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 활성 건조이스트하고 인스턴트 건조이스트가 있는데요. 요것은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입자가 굵은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거의 그 인스턴트, 요 건조 이스트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된 인스턴트 이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수 가공된 과립 모양으로 건조시킨 인스턴트 이스트는 바로 이거는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바로 밀가루의 분산성이 좋기 때문에 밀가루에 바로 넣어서 사용하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효모들은 이 생물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할 때는 제조 년월일 또 보존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생이스트하고 건이스트의 성분을 보게 되면은 단백질 함량은 다소 탄수화물은 조금 늘어났고요. 다른 건 변함이 없는데 가장 차이가 많은 것은 수분 함량이죠. 생이스트와 건이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수분 함량의 차이다. 생이스트는 그래서 보존 기간이 한 2주 정도 됩니다. 물론 조금 요거보다는 뭐더 길게 사용하지만 학술적으로는 한 2주 정도 된다. 이스트의 한 3에서 한 5배 정도 물에 풀어서 사용을 하거나,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이스트하고 요즘 이스트하고 이게 계속 그 균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제 좋은 균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균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맞아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예를 들어 학원에서 가르칠 때 이스트를 반드시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둘다 맞습니다. 편리할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활성 건조 이스트 보존 기간은 6개월에서 한 12개월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귀찮은 게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뺐죠. 그래서 다시 사용하려면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활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트 중량의 10배 정도, 그러니까 30g을 사용해야겠다면 300g의 물이겠죠. 300g의 물에다가 이럴 때 물의 온도는 40도씨가 돼야 되고요. 예비 발효시켜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수분을 다시 공급을 해줘서 다시 생이스트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갖고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에 이 1에서 한3% 정도의 설탕을 넣어주면은 용해가 빠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에서 3%라고 하면은, 여기서 10에서 예를 들어, 뭐, 99g이 되겠네요. 99g에 설탕을 넣어주게 되면은, 넣어주면은 훨씬 더 용해가 빠르고 발효력도 증강이 된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활성 건조 이스트, 이것은 보통 보존 기간이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전처리 없이 바로 밀가루와 혼합해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믹스 같은데 같이 들어가 있겠죠. 프리믹스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가시죠. 인스턴트 이스트, 고당용이 있고요, 저당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스트를 예전에는 생이스트 하나만 사용을 했지만은 요즘은 보면은 글쎄 현장 가면은 한 세네 개 사용하더라고요. 요것도 당연히 있고요. 요것도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뭐
냉동빵을 전문적으로 한다면은 그 냉동에 또 적합화된 그 이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때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요걸 갖다가 뭐 골드라고 그러고요. 이걸 레드라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물어보지 말고 이제는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빵을 만드는데 이 이스트를 사용해야 돼요? 이 이스트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왜? 베이커스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를 100으로 기준으로 놨을 때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탕 비율이 한 10에서 3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고당용입니다. 그런 빵이 뭐가 있어? 아, 단과자 빵이라든가 모카빵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소세지 빵 등등 있겠죠. 그런데 이스트 저당용 이 레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베이커스 퍼센트에 의거했을 때한12% 이하 들어간 빵에 사용을 합니다. 즉 식빵도 뭐 이스트 그 설탕 함량이 사실 뭐한6%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여기에 해당되고 바게트 빵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죠. 베이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한2%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햄버거 빵 이런 빵 등에 레드를 사용한다. 왜? 이 균이 저당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균은 고당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이스트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또 묻는 분이 많은데. 자, 드라이 이스트를 그 수분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생 이스트의 3분의 1만 사용하면 되지만은 건조 과정에서 활성 저하 또는 세포가 사멸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2분의 1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생이스트를 30g을 사용하는 배합표라면은 생이스트 대신 인스턴트 이스트를 사용을 할 때, 드라이이스트, 활성 건조 이스트를 사용할 때에는 그 절반인 15g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빵 속에 그빵 효모 이스트에 들어있는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라 이 효모의 세포 속에, 세포 밖에 아니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 효모의 세포 속에 존재하는 기능성 단백질입니다. 효소라고 하는 모체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특별하고요. 인볼타제가 있습니다.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를 해주는 효소가 들어가 있고요. 말타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말타제, 메가당이죠. 메가당을 포도당 두 분자로 분해를 하죠. 말토스를 포도당 두 분자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제가 붙으면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아제 하면은 소화효소잖아요. 그런 거. 아제가 붙으면은, 아, 이거는 효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찜아제, 또 다른 말로 다른 책에는 뭐, 치마아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스트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효소입니다. 이렇게 이당류들을 단당류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단당류로 만들어주면 단당류에 이런 과당이라든가 포도당의 찜하제가 작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CO2 가스와 알코올로 분해를 하죠. 그래서 빵이 부풀게 되는 겁니다. 또 리파제도 있어서 지방을 분해를 하고요. 이 프로타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요것은 조금만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그냥 보세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중요한 건 여기 락타제를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락타제는 분해하지 못해요.
빵 효모, 이스트가 분해를 못 합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이빵 효모, 이스트가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식물이라고 해서. 얘는 식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여기 지금 이거 다, 여기 보면요. 식물성 당류잖아요. 이런 거는 분해를 해도 동물성 당류인 유당은 분해하지 못해. 유당은 어디에가 있죠? 젖에 들어가 있죠, 젖에. 젖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젖은, 모유에도 있고요. 그죠? 우유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 락타제가 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거나, 모유를 먹거나 이러면은 분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안 먹으면은 이게 태화를 해요, 또. 그래서 간혹 가다 어른들이 우유를 드시면은 소화하지 못하고 유당불내증에 이제 걸리게 되죠. 유당불내증. 그래서 이 효소는 동물, 위 속에만 존재하는 효소기 때문에 이 식물인 빵 효모는 동물성 당류인 이 유당을 분해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빵에서 이스트 역할은 그럼 어떤 거냐? 이스트는 제빵 시에 반죽 중에 CO2 가스 발생을 시키고요.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거 외에 이 알코올과 유기산, 에스테르를 형성을 해서 결국 이것은 빵의 향미와 신장 작용을 합니다. 이런 에스테르라든가 알코올, 유기산 이런 것들은 뭐 굽는 과정에서 휘발성에 대해서 다 날아가지만 그래도 한5% 정도는 빵에 남아서 빵의 향기에 관여를 하죠. 반죽 중에 그 이스트의 기능이 뭐냐? 가스 보류력을 향상을 시키고 반죽을 부드럽게 신장성이 있는 물질로 변화를 시킵니다. 또 발효에 의해서 알코올, 유기산, 에스테르 화합물들을 생성을 해서 결국 빵의 독특한 내상과 식감을 좋게 한다. 이것이 이스트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트는 제빵 중에 다음과 같은 재료 또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스트의 양에 따라서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요. 또 온도, 설탕의 양이라든가 소금의 양, 또 이스트 후두에 따른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설탕, 소금, 이스트 후두 이러한 것들은 삼투압 작용으로 이스트 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빵 효모 활동과 pH를 보겠습니다. 빵 효모, 이스트는 10도씨 이하에서 활력이 거의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겠고요. 동결을 시키더라도, 마이너스 60도씨로 동결하더라도 죽지 않아요. 사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동하면은 얘가 다시 이제 활성해요. 50도씨 이상에서 사멸하기 시작해서 60도씨가 되면 완전히 사멸을 합니다. 그래서 반죽 발효의 온도는 이것도 이제 그 중온균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 부근 사람의 체온이 한 30, 뭐 6, 요즘 뭐, 재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 예. 자, pH 2 이하. 산성이죠. 또는 8.5 이상 알칼리에서는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5라던가 미산성 5.8 정도, 어떤 책에는 뭐 4.8이라고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건좀 틀릴 수가 있는데 약산성 여기에서
가장 액티비티하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제과제빵에 사용하고 있는 중요 재료 이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